미안해, 장아야. 괜찮아. 정말 미안해. 그럼 나 갈게. 유미의 목소리는 마치 파란 호수의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하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블랙에너지가 처음으로 반응하는 시점은 4월 15일 5시 50분경이야. 그때 장아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마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와와, 네가 그 사고를 막아야 돼. 아이, 그런데요? 아이, 그때까지 살릴 수 있을까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드라이. 지금으로선 이 정도의 정보가 다야. 네, 리노스님. 또 와와가 방해하겠지. 메텔, 도도와 가스통의 수리 정도. 이제 곧 끝이 납니다. 블랙은 장아란 아이가 내성적이고 음악에만 빠져있는 아이라고 했어.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도 잘 못 어울리는군요. 그래, 사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장아의 분노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블랙 에너지 형성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도도와 가스통에게도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왜 이래, 갑자기 이거 고장났나? 어? 베토벤의 비창수 나타네? 아, 이제 되네. 드라이, 왜요? 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이게 누구야? 벙어리 아니야? 야, 벙어리. 너 혼자 여기서 뭐하냐? 말해봐. 혹시 유미 엄마 아빠도 벙어리냐? 어? 이 화났나봐. 야야, 근데 얘는 화난데도 말을 안 해네? 말해봐. 말해봐. 아, 진짜 이거 또 고장났어. 또 고장났어 진짜. 아유. 그만해 너희들. 넌 뭐야? 야, 그래, 얘 괴롭히는 거 맞지? 무슨 소리예요? 우린 다 같은 친구라고요. 아유, 이것들이 진짜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나 다 봤는데.